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우페후는 뛰어난 전술로서 불과 9만 명의 군대로 그 쉬수정이 15만 명 정규 군대를 격파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쉬수정이 군대가 워낙에 수가 많았으니 우페후의 군대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승리는 하였으니 아주 기분 좋게 베이징으로 찾아가서 전리품들을 챙기려 하는데요. 이어 우페후의 군대가 이 부랴부랴 베이징으로 들어왔는데 헐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. 왜냐면 짱조린이 군대놈들이 이미 미친듯이 날아다니면서 이 군수물자들을 날라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건 대체 어찌 된 상황이었을까요? 짱조린이 어떻게 우페후보다 먼저 쳐들어오게 된 걸까요? 사실 쉬수정은 15만이 군대로 먼저 재빨리 우페후를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짱조린을 상대하려 했었는데요. 하지만 9만 명밖에 안 되는 우페후한테 이 절멸당할 거라고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? 하여 짱조린 쪽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고 곧바로 베이징이 군부 쪽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. 그러자 와 이 다들 침이 개개 흘리는데 글쎄 이 번뜩번뜩 빛나는 새 전투기가 50대가 그냥 쫙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전문가들을 냉큼 불러서 저 비행기들을 이 다 뜯어서 펑태성으로 옮겨라. 그 우페후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행동해라. 그리고 이 대군영 안에서 뭐 쓸만한 것들이든지 돈이 되는 물건들을 싹싹 다 털어가라. 다만 이 군영 안에서 말이다. 그 누가 군영 밖으로 나가서 이 백성들을 다치기라도 하면 당장에서 총살이다. 알아들어? 이게 날강도 짓을 해라고요? 아하! 그런데는 우리가 베테랑들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짱조린이 군사들은 이 두 눈이 시뻘개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그 자신들이 트럭들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. 이곳은 베이징이 최정의 대군영이니까 어떻겠습니까? 그 안에 무기들과 군용 장비들이 이 큰 산처럼 쌓였으니 말입니다. 하여 급기야는 모든 기차들까지 통제하고 이 군사 물품들을 펑태성으로 줄줄이 실어가는 데만 쓰였다고 합니다. 짱조린, 짱조린 너희 쪽제비 같은 놈을 봤나? 전쟁은 우리가 피 터지게 하고 지는 덕분에 그냥 들어왔으면서 이렇게도 당당하게 전리품들을 챙긴다고? 이 세상에 어디 이러한 양아치 같은 놈들이 다 있다니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동맹하는 사이인데 어떡하겠습니까? 우페후는 할 수 없이 이 먹다 남은 과자 부스러기나 없나 하고 애들을 풀었다고 하는데요. 근데 그 짱조린이 군대가 아주 그냥 깡그리 터져갔다고 합니다. 이어 쭉 둘러보던 우페후의 군대는 다들 휴 하고 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그 한 창고의 안에 급급히 땅을 파놓은 흔적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거 뭐지 하고 다가가 보니 네 그 안에는 엄청 크고 삐까뻔쩍거리는 새 탐조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탐조등은 이 밤이 되게 되면 확 켜놓고 이리저리 돌리며 보초를 서는 데 쓰이는데요. 비록 뭐 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?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. 하여 우페후의 군사들은 이 낑낑거리며 그 탐조등을 빼내서 챙겨가려 하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큰 트럭이 웽 하고 달려오더니 빵빵빵빵 하고 경적 소리를 내는 거였었는데 그러더니 그들 앞에까지 와서 확 세우고는 야야 지금 뭐 하자는 게야? 그 탐조등은 우리가 이미 전에 발견한 게다. 근데 트럭이 다 차서 이 실을 데가 없어서 잘 숨겨뒀던 거지. 그러니 이리 내놔라 이놈들아. 이따 봐도 건달기가 팍팍 차 넘치는 이 덩치놓은 군대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였었는데 네 이들은 바로 짱조린이 마적대 출신 군대들인데 이 도끼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우페후의 군대는 억울한데요. 아니 전쟁은 우리가 다 하고 이 피도 우리가 다 흘리며 싸웠는데 이 당신들은 이미 창고를 통째로 들어갔잖소. 그리고 이 탐조등 또한 우리가 먼저 찾은 건데. 네 하지만 이 우페후의 군사가 얘기도 채 안 끝났는데 주먹부터 먼저 날아오는데요. 우리네 짱조린 군대는 원래 이러한 날강도 짓이 본업인데 우리랑 강도 짓을 비기겠다고? 짱조린이 군대는 이 다짜고짜 우페후의 군대들한테 뚝딱뚝딱하고 매질부터 들어가는데요. 그러다 놈들 기세에 눌리워서 이 먼지 펄펄나게 얻어맞은 우페후의 군사는 그만 굴쩍굴쩍하고 우러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뚝덕뚝덕뚝덕 하는 말바꾸 소리와 함께 한 덩치가 어마어마한 장군이 말을 타고 이랬자 하며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위위 위! 야, 지금 뭐하냐, 어?
무슨 일이야? 네, 이는 바로 우페후였었는데 키가 190은 돼 보였고 이 덩치도 엄청 우람진데요. 이 여자 초지동을 들은 우페후는 다짜고짜 짱조린이 군사를 짱짱짱 하고 귓바망이질을 해대기 시작하는데요. 뭐야? 그러자 짱조린이 다른 군사들은 다짜고짜 총들을 빼들었고 우페후의 군사들도 다들 총을 꽉 거머쥐는데요. 뭐야? 대통령 사령관한테 총을 겨누어? 너네 짱조린이 그렇게 가르치네? 마적대 출신이라던 게 이게 뭐 하는 짓이 양아치라 다를 바가 없네. 우페후가 계속하여서 이 주먹을 날려대자 짱조린이 군사들은 드디어 슬슬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. 그제야 우페후는 자신이 군사들 보고 나무람하는데요. 싸네 대장부란 놈들이 쥐어터졌으면 두 배로 갚아줘야지 여기서 질질 짜고 있어? 이렇게밖에 못하겠으면 내 군대에서 썩 꺼져라 이놈아. 니같이 약해 빠진 놈은 필요 없다. 이 빡쳐난 우페후는 자신이 성질대로라면 곧바로 짱조린이 군대를 밀어버리겠지만 하지만 이놈이 지금 대장군이 아니잖아요. 자신이 위쪽의 어르신인 저쿤한테 의견을 물어야겠죠. 그러자 저쿤은 됐다. 그 짱조린 그놈이 군대들은 워낙에 날강도를 하던 출신들이 아니겠니? 그 똥을 먹던 버릇이 어디 가겠냐? 그냥 놔둬라. 손해를 좀 봐도 지금 짱조린과 틀어지면 아이 된다. 이 또한 진루이와 서쪽의 펑위장이 허심탐탐 노리고 있으니 말이다. 네, 크게 바라보고 이 널리 바라보는 게 바로 이러한 차오쿤처럼 큰 어르신들이 역할이겠는데 하여 요번 일은 그럭저럭 넘어갔었고 이어 베이징을 이 동쪽과 서쪽으로 이 두둥분으로 떡하니 나눠서 서로 각각 통치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이 웃음집이 아주 흔들흔들해 하는데요. 베이징이라뇨. 이제 자신이 세력이 전 중국이 중앙에까지 미쳤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주인은 두 명인데 이제 나라의 대사를 어떻게 결정하죠? 짱조린과 우페후가 이 서로 의논을 해서 합당한 점을 찾아내서 결정해야 했다는데요.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이 진행된 회의부터 서로 의견이 확실하게 달랐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중국 959만 7,00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큰 땅덩어리를 어떻게 통치하겠냐 였었는데요. 비록 각 지방은 다들 군벌들이 이 떡하니 차지하며 정부의 명령을 무시했었지만 그래도 이 정권을 틀어잡은 명분은 있었으니 말입니다. 여 짱조린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요. 우페후야,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게 있니? 이 황하를 기준으로 전 중국 땅덩어리를 아래 위로 반반하자. 위쪽은 내 이 짱조린이 통치하고 이 아래쪽은 네 우페후가 대가리를 서라. 뭐? 그 짱조린의 얘기를 듣자 우페후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다고 합니다. 짱조린 이 마적대 놈아, 이게 뭐 너네 예전에 했었던 마적대 나와 바리를 나눈 겐가 하니?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삽시의 분단 국가로 되는 게다.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의 죄인으로 되겠지. 그러지 말고 우리 공평하게 이 민주주의 형식으로 투표를 해서 대통령도 뽑고 이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보자꾸나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만약에 그 시절에 이 우페후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중국은 남중국과 북중국으로 나눠져 있었겠는데도 말입니다. 하지만 그 우페후의 제안은 또한 이 짱조린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국내 정사는 이 둘이 결정한다 하지만 국외 정사는 아무리 허수아비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하여 그에 제일 적합한 리웨홍을 다시 뽑아서 대통령으로 시켰다고 합니다. 이놈은 전에도 나왔었지만 이 맨날 헤늘레 하며 이 실속이 없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대원로급이 정치인이었으니 국내나 국외에서나 다 멘즈가 있었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국무총리 또한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고 그의 권리는 이 짱조린과 우페후가 독차지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한 개 나와바리 안에 어떻게 두 개의 조직이 공존하겠습니까? 짱조린이 군대와 우페후의 군대는 이곳 베이징 안에서 맨날 마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양쪽의 어르신들이 이 나와서 화해를 시키는 것처럼 하면서 또 뒤에서는 계속하여 부추겼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우페후의 세력이 발전 속도는 아주 점점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. 그는 10만이 대군을 출정시켜서 이 남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자 막을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단번에 세 개의 군벌을 해치우고 장강 유역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
그러자 짱조리는 또 배가 아파 나는데요. 왜냐면 지형으로 보게 되면 우린 알 수 있는데요. 이 짱조린도 세력을 늘리려면 남쪽에 옌시산 아니면 순촨방을 쳐야 하는데요. 하지만 이 두 놈이 군사력이 워낙에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. 옌시산과 순촨방 이 두 군번은 워낙에 세력도 센데 또한 서로 사돈간이어서 관계도 아주 돈독하게 깊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놈들 중에서 한 곳을 건드리게 되면 이 앞뒤에서 협공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군사 전략으로 보게 되면 아주 최악이겠는데요. 하이 짱조리는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고 이 갇히고 있는 한편 네, 이 우페후는 세력을 계속하여 밑으로 늘리게 되면 어떻겠습니까? 그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놈이 베이징이 자신들을 몰아낼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영원한 적이 없는 듯이 이 영원한 동맹도 없으니까 말입니다. 이어 1922년 4월 드디어 짱조린이 결심을 내리게 되는데요. 야들아, 이제 더는 지체할 수가 없다. 이대로 가다가는 저 우페후 저놈이 천하를 통일하고 우리를 몰아내겠지. 이 수많은 군벌들 중에서 우페후 저놈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이 짱조린밖에 없다. 가자! 우페후가 더 커지기 전에 확 그냥 꺾어버리자! 짱조린은 무려 20만이 대군을 거느리고 허허탕탕하게 출발하였다고 합니다. 이 오른팔에 탕하후가 있고 이 왼팔에 간차오씨가 척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? 그때 우페후는 엄청난 땅덩어리를 이 새로 차지하였으니 군대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여 지금이야말로 이 우페후를 싹쓸이를 해버릴 최적의 기회인데요. 이 흩어져 있는 우페후의 군대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 조치게 되면은 그이 나와버린 보딩은 물론이고 남쪽이 전체 땅을 차지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아주 싱글벙글해하며 김치국부터 원샷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짱조린이 군대가 이 호호탕탕하게 보딩이 우페후의 본거지로 향하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저 멀리 머리 위에서 이 윙윙윙 하고 울려 퍼지더니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쫙 날아오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이 하늘을 뒤엎자 어둠컴컴해지며 아주 가관이었다고 하는데 뭐야? 뭔 비행기들이 저렇게도 많다냐? 짱조린이 감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수백 개의 포탄들이 흡사 소나기처럼 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지면에서 쾅쾅쾅쾅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짱조린이 군대는 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었고 모두 다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모르는데 비록 짱조린한테도 이 비행기가 있었지만 기껏해야 수십 대밖에 없었고 아예 전투에 참전시킬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짱조린이 인식 속에서는 아직도 이 전투라는 건 말들을 타고 이 총을 잡고 탕탕탕탕 하고 날리는 재래식 전투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. 이어 전 군대가 이 대혼란에 빠져들자 짱조린이 나서는데요. 야들아, 각 군관들은 자기 밑에 놈들 관리를 잘해라. 빨리빨리 안정을 취하게 말이다. 하지만 쾅쾅쾅쾅 하고 이 터지는 포탄 속에서 군사들이 몸뚱아리들이 이 갈기갈기 찢겨지는데 어떻게 그게 진정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또 보고 하면서 통신병이 달려 들어오는데요. 보고 대장군님, 우페후가 해군을 파견하여서 우리 펑태성을 직접 공격하였다고 합니다. 우리 펑태성이 지금 위험합니다요. 해군이라고? 그게 뭔데? 그때까지 짱조리는 해군이고 뭐고 이 쓰게도 안 받고 만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. 사나이들이 전쟁이라면 이 시원시원하게 총칼을 잡고 말 위에서 붙어야지 배를 타고 뭐 하자는 거냐고요. 하여 놈들이 이렇게 해상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짱조리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휘청휘청거리는데 네, 그는 요 우페후를 너무나도 얕잡아 본 거였다고 합니다. 우페후가 차지하는 허베성이 땅덩어리가 요 쥐꼬리만 하니까 너무나도 얕잡아 본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우페후는 동부왕 짱조린을 항상 주시해 왔었으며 항상 그를 이 막을 수 있는 군사들을 배치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짱조린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대비하여서 이미 수백 번이나 그 시뮬레이션 작전을 펼쳐봤고요. 이러한 거는 재래식 전투만 고집하던 짱조린이 들어보지도 못한 거였다고 합니다. 안 되겠다! 우리 펑텐성을 잃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. 정군 철수한다. 짱조리는 전군을 거느리고 이 부랴부랴 정신없이 펑텐성으로 향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이리저리에서 이 매복군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면서 당당당당
당하고 날려대는 거였답니다. 네, 올 때는 너 마음대로 오겠지만 갈 때는 곱게 곱게 안 보낸다 였겠는데요. 우페후는 몸은 비록 남쪽에 있어도 그 천리바퀴 이 전장을 쥐락피락하였다고 합니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천재 군사가죠. 우페후의 보딩 지역은 그가 10여 년 동안 이 갈고 닦은 지역이라 곳곳이 보이지도 않은 매복 장소가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. 전에 또한 즈고에 역시 이곳에서 당하고 이 15만 명의 군대가 산산조각 났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 측에는 그나마 탕하후 간차오시 등 강력한 장군들이 있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허둥지둥 도망치는 데 성공한 짱조린의 군대는 그 꼬라지가 참으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맛본 짱조린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